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진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진사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입니다. 예, 이런 날은 집에서 가족들하고 저녁에 빈대떡을 부쳐 먹어도 굉장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좀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움츠러지게 되는 그런 시간대는 조금 더, 좀 움직이는, 상황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움직이면서 좀 추위도, 이제 좀 한풀 꺾이게 이렇게 만드는, 웜업 할수 있는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법무부에서 2024년도 F2R 비자 관련해서 이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에 관련된 거는 이전 이제 강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은 자, E74 비자에서 F2R 비자로 변경을 할때 이게 가능한가? 조금 질문이 너무 넓죠? 예.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출입국에서 이제 회사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좋은 비자로 업그레이드하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근무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B라는 회사로 옮길 때를 근무처 변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체류 자격 변경은 A라는 회사에서 뭐 변경하진 않아요. A라는 회사로 가는데 이거는 비자만 변경되는 상황이 체류 자격 변경이라고 하고요. 근무처 변경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근무처를 변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A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E74 비자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B라는 회사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냐? 이 얘기는 E74 비자로 A라는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회사만 바꿔서 B라는 회사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냐? 요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정책본부에 질의했던 사항이 있었잖아요. 이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전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뜯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뭐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일을 뽑자면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무처 변경이 있고요. 근무처는 이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변경. 근무처를 변경하는 거지만, 단 조건이 있죠. 어떤 거죠? 네. 근무처 변경은 현재 체류 자격은 비자입니다. 이게 비자거든요. 비자는 어떤 거라고요? 유지를 하는 조건입니다. 네, 근무처 변경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체류 자격 변경이에요. 체류. 그다음에, 자격 변경. 체류 자격 변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자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A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B라는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 회사에 있는 상태에서, 자, 비자만 변경하는 거죠. 보면, 여기는 근무처 변경은 회사를 변경을 하지만, but, 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유지하는 거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뭐, E2도 그렇고, E71,
E7, 4다 포함이 됩니다. 일하는 비자는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철자격 변경은 모든 비자 변경을 가능한, 예를 들자면 E9 비자에서 지금 K포인트 274로 변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자가 변경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E9 비자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이 있어야 되고 현재 회사에 4년이 넘고 일정 점수를 취득을 하게 되면 현재 회사의 사장님의 추천서를 받고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 절차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처음에 지금 시범 사업을 F2R을 했잖아요. 시범 사업이 F2R 비자, 지역 특화형 거주 비자를 이제 2022년 10월 4일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진행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제가 정책본부에 질의를 했지만 자, E9 비자 근로자는 자, 처음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 저 그만두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고를 하게 되면 구직 신청 절차로 넘어가서 이제 3개월 이내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를 구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근무처를 내 변경을 하는 이런 절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E74 비자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E74로 하려면 E9에서 회사를 유지하면서 E74 비자로 변경을 하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절차들을 하려면 이제 E9 비자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그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해요. 고용노동부에 1개월 이내에 내가 사직을 했고 내가 다른 B라는 회사에 좀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직 신청을 하고 계약을 이제 배정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E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E74 비자도 E9 비자에서 E74 비자 갔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내가 다른 회사로 좀 가겠습니다 하고 구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근무처 변경을 통해서 이제 다른 회사를 구하고 E74 비자로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전에 시범사업 때는 이제 통계를 뽑아야 되고 이제 수요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는 이제 준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본부에 질의를 했을 때 이제 본격적인 사업 2024년이 되면 이제 절차를 준수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안내를 받았어요. 자,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E9 비자에서 근무를 하다가 F2R 비자로 변경을 한 거예요. 자, 변경을 했는데 문제는 E9 비자로 지금 A라는 회사를 하다가 B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F2R 비자가 변경이 되자마자 A라는 회사를 떠나서 이 B라는 회사로 가버린 거죠. 이제 이 회사 A라는 회사에서는 이 친구가 없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몇 번을 저도 전화를 좀 받았었고 없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친구들을 통해서 봤더니 F2R로 비자 변경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미 옮겼대요. E74 비자는 또 동일했어요. 그냥 F2R로 변경을 하고 나서 A라는 회사에서 그냥 B라는 회사로 가버렸어요. 고용주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죠. F2 비자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많은 E9 비자 근로자 또 E74 비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A 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사라졌는데 근로자들이 사라졌는데 얘기도 없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그때는 이런 절차를 무시를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지금 2022년도에 시행했던 거를 2024년도에 만약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여기서 보면
근무처 변경이라는 거는 회사가 변경되고 비자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체류 자격 변경이라는 거는 회사는 동일하고 비자만 변경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F2R 비자를 이전하고 동일하게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A라는 회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B라는 회사하고 계약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 관할 지자체에 추천서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추천서를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허가가 되면 F2 관할 구역에 F2R 비자를 신청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이 인구 감소 지역인 B 지역, B 회사가 있는 지역에 이제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까지 제가 출입국 업무를 보면서 이두 가지를 합해진 케이스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무처를 변경을 하게 되면 비자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근무처가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체류 자격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회사는 동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A에서 B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체변도 체류 자격 변경도 해당이 안 되고 자, 근무처 변경도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두 가지를 믹스시켜 놓은 거예요. 어떤 거냐? E9 비자에서 F2R 비자 또 E74 비자에서 F2R 비자로 가는데 근무처는 변경이 됐는데 체류 자격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무처가 바뀌는 거잖아요. 체류 자격 변경하게 되면 회사가 A라는 회사에서 A로 가야 되거든요. 회사는 같아야 돼요. 이두 가지를 믹싱을 해버리는 상황이 된다.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E9 비자 근로자는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절차들이 있는데 절차를 원래 F2R로 가는 형태로 간다면 요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E9 비자는 배제됐는데 E74 비자는 변경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근무처 변경과 체류 자격 변경.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F2R로 변경 신청할 때는 B라는 회사로 가야 되는데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B라는 회사하고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냐? 이건 어렵잖아요. 왜냐면 근무처 변경을 할 때는 이제 허가, E74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근무처 변경의 허가 절차가 하려면 E74는 유지해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비자는 유지해야 된다고. 근데 비자가 바뀌면서 일하고 있는 중에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비자 변경을 해야 돼요. 비자 변경을 하려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비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가 바뀌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자, 구직 비자인 D10-1, 처음에 3개월을 받죠. 그 다음에 한 번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D10-1으로 가서 외국인 노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B 지역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D10-1 비자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계약을 하고, 자, 계약을 B라는 회사에게 하고,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출입국에 F2R 비자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D10-1이 맥스 6개월이기 때문에 D10-1 비자. 그러니까 D10-1 비자 받지 않고는 요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등록을 먼저 하고 나오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전까지는 E7-4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니까요. 왜?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가 나가면 15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고 근로자가 만약에 D10-1 비자를 30일 퇴사하고 30일 이내에 안 하게 되면 이제 출국 권고가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짜리 D10-1 비자를 받고 이제 계약을 B라는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추천서를 받고 신청하는 도중에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또 연장을 한번 해야 돼요. 연장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E9 비자에서 F2R로 가는 거는 올해도 못합니다. 2024년에는 못하고 E7-4에서 가능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E7-4에서 바로 F2R로 가게 되면 이건 근무처 변경 허가도 아니고 또 체류 자격 변경 허가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 돼요. 절차적으로 굉장히 위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위반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D10-1 비자로 변경을 하고 퇴사를 하고 나서 인구 감소 지역에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D10-1 비자로 받은 다음에 F2R. 근데 연장할 때는 거의 어렵다. 왜? 이번 지침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연장할 때 지난 70% 이상이 돼야 된다. 국내 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연장이 또 안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 절차적인 순서를 그냥 따라간다면 E7-4 비자로 퇴사하고 D10-1 비자로 신청하고 빨리 신청한다고 해도 비자 나오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리고요. 그 이후에 신청을 해야 되는 절차들을 따라야 된다. 하지만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난 70% 소득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범사업으로 했던 F2R 비자하고 정기적으로 이번에 확정된 F2R 2024년도를 적용할 때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B라는 인구 감소 지역에 계약을 하고 추천서를 받는 것이 허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E7-4 비자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 구직 비자로 변경한 다음에 F2R 비자로 변경하는 게 이게 절차적인 순서를 따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만 지금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곳이 E7-4 비자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동일하게 A라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면 여기 똑같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비자만 변경하고 사업장은 변경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E7-4 비자에서 F2R 비자를 다이렉트로 변경한 거는 절차적인 위반이 있다. 그래서 E7-4 비자 근로자가 하게 된다면 D10-1 비자로 반드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민 행정 쪽의 절차들이 있다. 요거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 요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정책본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요 부분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절차적인 부분들이 다 와해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E7-4 비자에서 F2R로 비자가 다이렉트로 가능하냐? 가능한 거는 지금 E7-4 비자 근로자가 A라는 회사에서 A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근무처가 A라는 곳이고 A라는 곳이 인구 감소 지역인 경우는 문제없이 가능하다. 절차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다만 A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F2R로 변경하는 그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체류 자격 변경 허가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다. 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인 B하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차적으로 위반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E7-4 비자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D10-1 구직을 해야 되는데 이 D10-1 비자로 변경하기가 쉽냐?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정책본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D10-1. 어떤 분은 D10-1 E7-4에서 그냥 회사에서 Religious Letter라는 이적통지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출국관리사무소에서는 정해져 있거든요. 왜?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회사가 폐업이나 휴업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가 지탱원이 가능한 거고, 원래 E74 비자 제도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탱원 비자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E74, B라는 인구 감소 지역에는 E74 비자 근로자가 아닌 이상은 D10-1으로 거쳐서 F2R로 가야 되는데 D10-1 비자 받기가 정말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의 E9 비자 근로자 아니면 그 지역의 E74 비자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향후에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F2R로 바로 가는 거는 절차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불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절차적인 부분들을 외국인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출입국 관리법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왜냐면, 한번 F2R로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E74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낮은 비자에서 높은 비자로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뭐 F27 비자를 제외하고요. 예, F2R 비자에서 E74로 가거나 F2R에서 E9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변경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연장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분들이 비자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출입국 쪽으로 명쾌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사람을 선발을 하고 그냥 비자 된다.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절차적으로 지금 시범 사업에 했던 것들은 다 무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의 그 구독자가 9,400명을 넘었습니다. 자, 1만 명이 될 때까지 지금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1만 명이 넘으면 1월부터 영주 자격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만 명이 될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가 12월 30일과 31일, 그리고 1월 6일과 7일 총 4회에 걸쳐서 24시간 24강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의 법학원에 지금 제가 어제 유튜브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보시면 연락처가 있고요. 자, 실강의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행정사,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개업 행정사님들 뿐만 아니고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행사님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틀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번에는 K포인트 274또 F2R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거의 순수한 외국인들이 할수 있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큰 부분에서 거의 망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교재를 새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실무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E74 비자에서 F2R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에 관련돼서 20분이 넘게 지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앞으로의 F2R 비자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좀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